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인스턴트 팟으로 김치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김치찜 하면 돼지고기를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돼지고기가 아닌 닭고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저도 돼지고기를 이용을 한 김치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닭고기를 이용을 하니까 이게 조금 약간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돼지고기로 만든 김치찜은 좀 약간 깊고 진한 그런 맛이 느껴진다면, 닭고기로 만든 김치찜은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그런 맛이긴 한데, 저는 둘다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닭 다리로만 된 거를 지금 닭다리 10개를 준비를 했는데, 무게는 2.35파운드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걸 3파운드까지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닭 무게는 2.5에서 3파운드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닭 다리로만 된거 말고 그냥 닭 볶음용으로 된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닭 볶음용으로 된 닭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닭다리로 된걸 사용을 할 거예요. 다 넣어주고 마늘 3개, 마늘을 그냥 다져진 마늘을 사용을 하실 거면 한 큰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쌈장. 쌈장을 한 큰술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김치를 넣어줄 건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김치 넣어주는 양이 조금 틀려지겠지만, 저는 요거 지금 4분의 1쪽 정도 남은 김치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금 꼬탈이 남은 게 있어서 요것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냥. 넣어주고 김치 국물을 4분의 1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한컵 넣어준 뒤에 뚜껑을 닫고 압력 밸브를 벤팅해서 실링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뒤에 압력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10분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요 팁1 버튼을 한번 눌려서 취소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조리가 끝난 뒤에는 강제 배출하지 않고 자연 배출 해줄 겁니다. 옆에서 조리가 되는 동안에 저는 파를 잘 썰어주겠습니다. 파는 한대 사용할 거예요. 이게 대파인데, 대파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압력 밸브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돌려주고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국물이 넣었던 것보다는 많이 생기고 하긴 했는데, 여기 안에 쌈장 같은 게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소테 버튼을 눌린 뒤에 10분 세팅을 해준 뒤에 한번 바글바글 끓여서 조금 더 졸여주고 쌈장도 확실히 풀어줄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파 넣는 영상이 조금 날라갔는데, 지금 파를 넣었고 약간 이렇게 눌러서 김치를 그물 속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조금 살짝 비릿비릿 해줘서 여기 뭉쳐져 있던 쌈장 같은 거를 확실하게 풀어주고,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바글바글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정도면 다된것 같아서 캔슬 버튼을 눌러서 조리를 취소를 시켜주겠습니다. 김치찜. And You had it. And we also did have We did? cinnamon. Well, I'm not sure if you had it, but I see I chicken. had it be you had it with the pork before, and you said you don't mind with chicken because
Are you sure? You like chicken. I love chicken. Do you want me to cut the long one or no? No, I don't need to. Okay. Oh, yeah. Don't you remember having it? It looks cool.